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김하투 새끼하고 김하대고 마징주라고 공을 왜 내렸지? 병 달라고 해보자. 병내나 물어보고 쓸면은 여기 장군의 차가 떨어지니까 병이 꽁이죠. 먹자. 없는 살림에 일단 먹어주고 중포로 올게요. 발 빠르게 중포 쓰자. 차 달라고 하고 면포 할게요. 아마 장군을 부를 겁니다. 차를 먹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면포 하려고 차를 건 겁니다. 그냥 포장 부르면은 면포 하겠습니다. 아니야? 일단 뭐 장군 부르러 간 거라 가지고 장군 불러 놓고 이러면 또 찾길 열게요. 찾길 열고 제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다행히 못 뛰기 때문에 별게 없고 산을 받고 난데 뭐 양덕수 그런 거 생각하셔. 뭐 열어봅시다. 일단 장군 불러보자. 일단 궁금하니까 열어보자. 장도 나가보고 궁금하니까 지금은 여기 때린수가 너무 좋네요. 여기 때리고 여기 장군 차 죽죠. 네, 코상타가 됐네요. 여기 장군을 부르려고 보니까 산길이니까 취했습니다. 먹으면 여기 포장군에 차가 떨어지는 획이득이 되겠네요. 획이득. 획이득은 못 참지. 살을 올릴 수밖에 없죠. 먹고 장군 부르고. 장군 부르고 내려와 또 장군 부르고 또 여기 먹고 상 걸고 포장군에 싹쓸이 당하는 살을 올리면 맛 때리고 상 걸고 살을 내리면 차가 여기 가가지고 포가 사 때리면서 장군 쫄딱 망한 것 같은데요. 뭐 먹어야죠. 이거는 뭐 조상님이 말려도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니까 여기 마달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게 마가 이렇게 빠지셨는데 그리고 면상하려고 이런 거 준비를 하셨던 거죠. 여기를 친 거고 지금도 그냥 이게 정수 같습니다. 이게 정수죠. 이렇게 받으면 되죠. 면상 이렇게 두면은 그냥 상만을 줬고 수습이 되는 부분인데 마가 이렇게 먹고 상잔도 방비하시려고 마가 드셨네요. 장군 모르니까 여기서 그냥 뭐 이렇게 되고 상거리니까 사내리면 그때는 이제 여기를 먹고 가면서 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게더 좋죠. 포가 사때리면서 뭐 장군 뭐 이런 것까지 노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 죽는 줄초상그림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마디 기마디 같이 차키락발 보고 심의가 장기뿐이 멋진 분이네요. 마신 주로 기마까지 나가지고 변형도 보겠습니다. 차 들었었고 두 판도 면은 시간이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기포로 가는 수도 볼게요. 이런 것도 좀 많이 주는 수죠. 면포로 하면은 합병해주고 여기 걸렸으니까 장구 치는 수도 좀 방비를 하면서 기포로 가는 거거든요. 위상이 나옵니다. 때리면 중앙병으로 못 먹기 때문에 위상이 나오는 수도 면은 면포로 주고 장구로 부르면은 면포로 주고 상이 나오셨고 그냥 상에 나갈게요. 차가 나서 이쪽을 공격하시려고 하시면은 저는 이쪽 세 번째 라인 잡아서 여기를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변으로 가가지고 여기 노리려고 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고 일로 가면은 저는 이쪽 공격합시다. 이거는 이렇게 먼저 차를 걸고 막아 나가서 상 걸렸으니까 아, 기포가 먼저 오는 수가 차장군을 좀 들어온 수를 좀 방비를 하면서 아, 양포를 빨리 공성에 불러들이려고 이거는 뭐 이거 칠 거라 가지고 때리고 먹고 일단 선장군이죠. 못 먹습니다. 장군이기 때문에 장군 응수할 때 그때 들어오면 되죠. 일단 양덕은 먹고 핵이득 다시 돌아오고 면을 방비해주고 제 이만 나가면서 상대의 마 노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줄이 좀 약해졌네요. 차가 여기 잡으니까 면줄이 좀 약해져가지고 아니면 포를 넘겨가지고 공습 일조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마가 나가서 공기 쪽으로 두느냐 아니면 여기를 좀 방비를 할겸 가져가자 공격이지 뭐 면포가 좀 치아가거든요.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렇게 둘게요. 마가 다시 기마로 와서 차를 걸수 있게끔 둡시다. 이렇게 두죠. 지금은 포가 이탈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다시 올수 있게끔 그래야 공습이가 좀 되죠.
공은 공을 내립시다. 공을 내려 수비해주고 사박골도 지금 포를 이쪽 넘기는 것도 좀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이사를 좀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수고, 이 포가 여기 넘었을 때좀 무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갈게요. 여기 빨리 갑시다. 빨리 빨리 가자. 빨리 오다닥 가가지고 마가상을 치고 졸로 먹었을 때 포가 먹을 수 작은군. 요런 거까지 노리죠. 가자. 때려볼게요. 응수 없으면. 아몰라 일단 먹고 생각하자. 아몰라 때려놓고 10개 만들어놓고 먹고. 일단 맞으면 포다리 끊기니까 먼저 넘겨오겠습니다. 맞으면 포다리가 좀 끊기니까 먼저 넘겨와주고. 수비를 좀 갖추셔야 됩니다. 예, 합병해가지고 이제 병 이렇게 당기면서 마가상을 치고 마가먹으면 포를 먹겠다.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죠. 요렇게 넣고. 지금 마가상을 치는 게 좋네요. 마가상을 칠게요. 마가 말을 치면 이 차장군의 외통입니다. 차장군의 살을 내릴 수밖에 없고 돌집 외통 상위 공이네요. 포도 올려 있고 좀 망한 것 같습니다. 포를 넘기면 마가 또 죽고 포를 아마 넘기셔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아니면 마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길 때리고 있어요. 외통 나오죠. 먹으면 장군의 외통, 포를 넘기면 차가 여기 먹고 이 정도까지 될것 같습니다. 아, 치미가 장기 뿌린 분인데. 장기 흥미를 잃는 거 아니야, 이거? 먹죠. 다시 또 마가 빠지고. 장군이 통이죠, 마장. 마장도 외통, 차장도 외통. 일단 장군 불러봐. 포로 받으면 마장 지죠. 살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살을 무조건 내려야 되고요. 그죠? 외통수 형태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마장물은 포로 받는다. 근데 요렇게 먼저 둘게요. 이거는 마장물이면 포가 먹었을 때 차가 사태를 외통이거든요. 중앙병부터 먼저 받아주고, 이 차가 지금 이거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먹을 때가 아니죠, 지금. 집니다, 장기. 마장물이면 궁이 올라오면은, 옆구리 장군, 장군 이런 거 놀릴 수 있으니까. 안 먹네요. 그러면, 차를 좀 써야 되는데. 자, 들어서 볼게요. 저렇게 두면은 이게 뭐마 먹으라고 하고 열어 가지고 장구로 보려고 했는데, 먹으면서 장구 불렀을 때 올라가면 차가 살을 못 치네요. 포가 지켜주네. 이 포가 있어 가지고 이 포가 넘어서 차를 먹을 수가 있네요. 열면은 포가 말을 칠때 장구 부르면 궁이 올라갈 때 차가 살을 치려고 했는데, 이 포가 있으니까 포가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부분이 되네요. 이렇게 둡시다. 포가 말을 치면은 여기가 좀 좋네요. 여기 돌진수가 좀 좋다 보니까. 이사를 못 올리니까. 여기 가면 마무리 될것 같아가지고. 말을 줘보죠. 여기 갑시다, 여기. 지금도 응수 없으면 장구 불러가지고 드는 수가 있으니까. 여기 갈 수도 있고. 일단 볼게요. 차장 부르면 공 올라갔을 때, 마장 부르고, 여기 뭐 기포장군 있고 이래가지고. 마무리 좀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 수가 좀 아파 보이네. 일단 열죠. 아, 저렇게. 와, 저렇게. 저렇게 둘 수가 있네. 그럼 마가 빠져가지고요. 포 때리겠다 두고. 그때 마가 여기 때문에 포 노리고 졸 노리고. 그러니까 좀더줄 수가 있겠네요. 여기가 너무 아파 보인다. 마장이 나가지고. 마장이 아파 보이네요. 일단 장군이라서 이것도 안 되죠. 마장이 선수라서. 잘 넣습니다. 이게 장군 불러가지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같이 또 차를 걸겠다 이렇게 둘수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차가 또 옆구리 장물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고요. 공이 여기밖에 못갈 텐데, 정구밖에 못할 텐데, 이 기포장군에 그냥 마무리가 강나오겠네. 마장이라가지고 이게 여기 못 가고 여기 못 가니까 포가 차를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장구 부르고 옆구리 이렇게 장구 부르고 먹지 못하죠, 포장이니까. 먹지 뭐하고. 이렇게 갔을 때 여기 이렇게 그냥 꽥이네요. 꽥 기마도 기마되고 같이 찾기 낙보해보고 차를 빨리 뽑아 올려볼까요? 기마진 줄여보고 몇포 해봅시다. 밀겠다 이건가? 아니네. 상까지 나갈게요. 5선 최고수 포진입니다. 2선으로 빠져볼게요. 묶어 놓고 장도 진출하고 뭐 이렇게 두면서 나갔다가 조를 미니까 그냥 반대로 도는 선택을 하고
이거는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상이 여기 뜨면서 말을 걸겠다는 거거든요. 굳이 그렇게 줄 필요가 없잖아. 먹을 필요가 없죠. 올려서 둡시다. 안국을 좀 맞추면서 공을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사받고 번개가지고 안국을 좀 갖추도록 합시다. 자, 조를 한번 달라고 하고 대차를 붙인. 뭐 당장은 대차를 안 해도 되니까요. 이포도 나중에 면포로 쓸수 있게끔 좀 넘겨봅시다. 자, 대차할게요. 먹으러 갑시다. 먹으면 막아먹고 나가지 뭐. 살릴게요. 대차라면 뭐 대차하면 되니까. 야, 안 먹어도 되지. 먹으면 네가 먼저 먹으라고 하고 가면 냅두면 되니까. 먹으면 상이 뜨면서 차 걸고 마돌린다는 건데 그거 안 먹으면 됩니다. 저런 거 먹어주지가 않습니다. 달라고 할게요. 네가 먼저 먹으라고 하고 달라고 하죠. 졸라 먹읍시다. 나 여기 걸려있고. 다시 상나가지고 올려가지고 양득기 장하고 먹으라고 하죠. 네가 먼저 먹으란 겁니다. 먹으면 내가 먹을게. 이렇게 두고요. 응수를 안 합니다. 응수하면 상이 뜬다는 거니까 응수를 안 하죠. 먹고 여기를 먼저 쳐도 되겠네요. 먹으면 여길 친다는 건데 여기를 먼저 치면서 먼저 겨냥해 주고 먹으면 이렇게 미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밀면 여기 뜬다. 이렇게 한번 와볼게요. 달라고. 이거 달라고 그냥 노골적으로 달라고 오죠. 여기도 걸려있고, 여기도 걸려있고, 찌르는 수도 있고. 밀게요. 상부터 달라고 하고. 마가 쳐도 되는데 마가 여길 친다는 건가? 잠깐 볼게요. 억울하잖아. 여기 먼저 밀자. 먼저 밀고. 빠져주고. 포가 걸었으니까. 여기도 걸려있고요. 마가 이게 여기 뜨는 수가 있을까요? 여기 치면은 마가 여기 뜨면서 외통수 걸리고 폴리기 때문에 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밀어놓을게요. 먼저 밀어놓고 졸법 싸움 붙인다 이런 거 있으니까 싸움 못 붙이길 알려면 변으로 가세요. 먹죠 이러면 이렇게 먹다 이렇게 먹다 똑같죠? 먹고 포를 좀 넘겨오는 게 낫겠다. 요렇게 둘게요. 나중에 마장 외통도 좀 방비할게요. 포를 넘겨가지고 이마를 걸죠. 저기 좀 기분 나쁘니까. 아, 이러면 올라가서 달라고. 지금 마장 못 부르죠? 올라가서 달라고 하면 여길 친다는 건데. 일단 올라가서 달라고 하고요. 치라고 하죠. 먹으면 되니까. 다시 달라고 하는 수가 좀 있죠. 그리고 상에 떴을 때 나중에 상짝 외통. 저도 그런 것도 좀 노릴 수 있거든요. 아, 저렇게 치는 수가 있나? 그러네요. 저렇게 치는 수가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뜨죠? 상이 먼저 뜨고. 먹으면 마장 외통이라는 뜻이네요. 아이고. 먹고요. 마을에서 응수하라고 하고. 마 빠지면 상짝 외통이죠. 이거는 뭐. 넘겨서 여기를 지켜줍시다. 아, 넘겨서 이걸 달라고 하면서. 마가 뜨면 어차피 상짝 통이니까 이마못 뜨거든요. 이렇게 두고 마가 뜨면 지금 장골통이죠. 이말못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치죠. 일단 마도 걸리고 마 빠지면 졸도 걸려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점수를 지고 있지만 마가 죽어 있습니다. 지금 못 살리거든요. 먹죠. 차달라고 하면서 외통수 이러면 어떻게 두냐면은 차가 요렇게 가면은 장구통이 이제 차를 먹는 게 아니고 차를 먹으면 포가 이렇게 먹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줄 필요가 없고 차가 요렇게 빠질게요. 장구 외통수. 포를 넘기면 상자 외통이고 궁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럼 마가 뭐 여길 쳐도 될것 같고요. 이러면 여기도 먹지 말고요. 장구를 부르고 상을 먹으면서 포를 노릴게요. 올라가. 먹으면서 포내놔. 이포못 뜨죠. 보장이니까. 포 걸려서 응수를 할 때, 그때 쳐도 되니까. 무시하는 거죠. 이거를 치고 마가 포를 쳐도 되겠다, 그죠? 고민되네. 포가 저를 치면 차가 먹을 때 그때 마가 지나는 수. 이런 거좀줄 수가 있네.
고민이네. 근데 마가 빠질 수도 놓을 수 있죠. 마가 빠져서 여기 장군 외통수도 놓을 수 있어요. 그냥 먹을게요. 깔끔하게 먹고 먹겠죠. 그때 상했다 뭐죠? 면줄 들어 쓸게요. 장군 플러스에 뭐 조를 잡든가 이래도 괜찮아 보겠다. 어차피 점수가 많이 기고 있어가지고 상대 크게 할게 없습니다. 이렇게 달라고 하면 죽었죠. 쓸면 돌진이니까. 뭐 이렇게 둬도 되고. 돌진이죠. 먹고 들어가면 통입니다. 공이 여기 못 가기 때문에. 쓰러 장군. 다이. 여기를 먹는 게 아니고 쓰러 장군 부르면 되죠. 차가 빠짐이 장군. 먹고. 졸래나 장군 포가리스가 장군에 입궁이 안 되네요. 또 장군 한번 눌러놓고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냥 대충 먹어보자. 그냥 장군 부르고 사대로 보태고 다 먹어보죠. 네, 사 먹고 퍼 먹고 다 먹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 뭐 능계 장군 부르고 이뭐 골치 아프게 두지 말고 장군 불러버리고요. 내려가겠죠. 그때 이거 먹어버리고. 다음에 여기 외통이니까, 이 통이니까, 이렇게 둬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둬야 되는 형태라가지고, 뭐, 지는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먹어도 되고, 아니면 장군을 한번 불러놓고, 이렇게 뒀을 때 뭐, 여기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둬도 되니까. 먼저 장군에 이렇게 두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렇게 둬야 되니까, 포로 달라고 하면서. 포 움직이면 여기 통이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